자, 이번에는 에디트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디트 버튼, 네, 무브, 로테이트. 일단 이동하고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변화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푸시 풀. 네,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툴은 좀, 네, 뭐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좀더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옵셋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는 기본적으로, 네, 무브를 하려면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해주시고요. 자, 우선 무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브 M이고요. M. 그다음에 다시 선택하는 거, 이 선택 버튼은 네, M 하시면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원래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죠. M. 자, M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자, 만약에 오브젝트를 먼저 이렇게 클릭이 된 상태로 M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점, 네,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는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데 그게 컴퓨터 내부에서 물체를 움직인다면 그건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으로 컴퓨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냥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점에서의 점, 그렇다면 이제 시작점, 모서리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점이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든, 또는 모서리에서 뭐 예, 이 소피의 발끝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M 버튼을 눌러주시고 움직이려고 하면,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예, 선택하는 것과 시작점이 동시에 이렇게 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오브젝트는 늘 먼저 선택을 하시고 M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만약에 M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고 M을 누르시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단 하나기 때문에 별 의미,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작용을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다면, M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예,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되겠죠. 혹시나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예, 움직일 대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M, 네, 이런 걸 눌러주시고요. 로테이트, 예, Q 버튼입니다. Q. 네, 예, 로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Q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됩니다. 자, 로테이트 툴도 역시 중요한 건, 돌리려다 보니까 돌리려면 중심이 필요하겠죠. 중심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오브젝트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오브젝트의 모서리에 또는 점들에 같이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축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축 설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기준으로 내가 돌린다. 그러면 먼저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자, 얼마만큼이 또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먼저 시작 클릭, 그 다음에 돌아가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예,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하시고, Q 누르고, 중심, 이될 만한 지점, 자, 이 면이면 내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시작점, 시작점은 이제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하니까, 네,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위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30하고 엔터를 치시면, 네,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30도만큼만 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로테이트에서 중요한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서리를 쭉 찍고, 네, 내가 축을 다시 잡고 싶다면, 내가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고 싶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싶다. 이럴 때, 이런 데에서, 자,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우연히 이렇게 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아니라, 예,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행위가 클릭이라면, 눌렀다가 떼지 마시고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축이 따라옵니다. 축이 따라올 때 이때 내가 원하는 축으로 가서 축을 맞춘 다음에 스냅이 걸리면 그때 마우스를 왼쪽 버튼의 손가락을 떼주시면 그쪽으로 축이 맞춰집니다. 네, 이 부분 잘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대로 그냥 축이 고정돼 버리죠. 클릭하시면 눌렀다 떼면, 근데 누르기만 하고 떼지 않고 그냥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축을 딱 놓고, 또는 뭐이 방향으로도 놓을 수 있겠죠. 이 방향으로 축을 놓고, 네, 놓고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시면. 네, 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각도를, 네, 시작점 클릭하시고 돌리는 각도 뭐 예를 들어서 45 하고 엔터 치시면 45도만큼 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네, 어렵지 않죠? 네, 푸시는 P입니다. P 버튼 P 클릭하시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들어 올리시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안에 모양이 이렇게 또 그려진 상태라면 P 버튼 클릭하시고 푸시로 뺄 수도 있지만 뒤로 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가다가 뚫고 나가면 이렇게 뒤집힌 파란 면이 나오죠. 이 파란 면에 대한 거는 모델링에서 파란 면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드렸습니다.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면을 만나게 합니다. 면을. 자, 만나게 하는 방법은 같은 레벨에 있는 엣지들이나 면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온 페이스라는 명령이 뜰 거예요. 사인이 온 페이스가 되면 면이 만났다라는 뜻이고요. 구분을 해 보시려면 지금 파란색이랑 흰색 면이 묘하게 이상하게 깨진 것처럼 붙여져 있는데요. 그 파란색 면을 네. 그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랑 흰색 부분을 보이면, 깨진 듯이 보이면 면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뚫립니다. 이렇게. 네, 뚫리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서, 이렇게. 예, 그러면, 자, 얘는 뚫리진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지우개 버튼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다 그렸으면 역시 메이크 그룹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늘리실 때, 이 파란색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 파란색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미 빼고 옵셋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룹 안쪽에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이죠. 자, 옵셋 같은 경우는 옵셋을 클릭하시고, 네, 면을 클릭하시면, 자, 면을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라인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움직이실 때. 자, 이때 내가 원하는 만큼, 뭐, 200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200만큼 옵셋이 돼서 이렇게 면이 생기는, 그 라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번, 또 100. 이렇게 하면 옵셋이 생기죠. 네, 이런 상태에서 뭐 P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다시 또 이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셋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옵셋을, 자, 이런 면에 옵셋을 하면 역시 옵셋이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양쪽으로 면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면 안쪽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셋 하시고 이쪽에서 클릭하셔서 또 바깥쪽으로 빼셔야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옵셋을 알아봤습니다. 자, 옵셋을 알아봤고, 이제 팔로우미 버튼을 한번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미 버튼은,
어떤 면이 어떤 선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면을 하나 그렸고 그 안에 있는 면을 제가 면만 선택해서 지울 거예요. 자, 선택해서 지울 거고요. 면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예, 면을 그려놓고 얘를 예, 로테이트 Q로 예, 이렇게 해서 축을 잡고 예, 돌려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90도 돌려서. 자, 이 면을 선택하시고, 자, 먼저 선택하는 게, 자,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해 주시면, 자, 지금, 자, 바로 변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잘 보세요. 그 명령의 순서는, 먼저요, 일단은 라인이랑, 면을 그려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나의 버튼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택 버튼으로 일단 셀렉트 버튼으로 초기 상태로 놓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먼저 선택하세요. 라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면. 그러면 이렇게 네.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한번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프리핸드 라인을 그려놓고요. 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 얘를 Q 버튼을 눌러서 네, 돌려줄게요. 자, 돌려주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인 위에다가 조금 올려 줘 볼게요. 먼저 미드포인트랑 미드포인트의 스냅을 연장을 해서 네, 중간면이 선택이 잘안 되는데 자, 여기서 대략 잡아서 네, 대략 잡아서 놓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아, 이게 수직으로 세워지지가 않았군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원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Q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고, 네, 90도 정확하게 세워서, 자, 미드 포인트, 네, 센터에서, 자, 엔드 포인트로 여기다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축을 잡고, 제가 대략 이렇게 일단은 대략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먼저 뭐를 선택했죠? 팔로우 미 있을 때. 자, 요 선택 버튼으로 누르시고 먼저 라인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뭘? 면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면이 따라간 걸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시면 이 부분 이제 파란색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파란색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선택하셔서 리버스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예, 리버스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네, 다음에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미까지 알아봤습니다.